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오늘은 이 전구, 대왕 전구에다가 테라리움을 만드는 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이태원 쪽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전구 버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가지고 머리가 이상한. 네, 그런 곳에 가가지고 어버운 애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오징어 선들에 있는 전구. 제가 예전에 바닷가에 갔다가 그 오징어 잡는 배들을 봤는데 약간 이 전구랑 비슷한 전구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카페에서 그냥 여기다 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대를 만들어서 그냥 창가 쪽에 놔뒀는데, 생각해보니까 테라리움으로 만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테라리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테라리움이 있고, 테라리움 쓸 그릇,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깔 돌, 이거는 이제 그 난을 심을 때 쓰는 돌인데, 난석이라 부르나? 아무튼 그거랑 이제 차콜이 이제 그 일단 차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흙. 네, 자, 흙을 이제 아무튼 흙을 이제 또 담아왔어요. 그리고 이끼가 필요하겠죠. 자, 이끼도 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찍고 있던 거 맞죠? 흔들어서 넣어주면은 조금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채널 소개에 식물에 대한 저의 해박한 지식을 나눠드립니다 라고 써놨지만, 사실 저는 그냥 영상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헤쳐나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여러분보다 지식이 더 많거나 뭐 원래 어떤 사람보다는 많긴 하겠죠. 근데 뭐 원예과 나온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식물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비하면 무지한,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도 그쵸? 분무기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물총처럼 쏠 수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또 반으로 찢어져서 또 집어넣고, 자, 또 들어갔습니다. 또 떨어졌어. 네, 이끼가 부족해서. 이건 잡초인데 그냥 입어가지고 캐왔어요. 이것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잡초라는 것도 인간들이 그냥 잡풀이다 그래서 잡초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미안하죠? 얘들 다 원래는 다른 풀이랑 똑같이 창조를 받았을 텐데, 인간들이 어떤 풀은 키우는 풀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풀은 그냥 밖에서 자란다고 잡초라고 했으니 말이죠. 자극적이시네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메일 보고 전화드렸는데. 네. 그, 문구수정, 이것이 바로를 빼고. 그게 혹시 몇 초예요? 제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아, 이거? 네. 아, 저도 이거 뒤에 있는데. 뒤에. 조수로 가르쳐드려야 되나? 뭐 어쨌든 아쉬운 대로 완성했습니다. 이 작은 숲이 보이시나요? 좀 더 놔두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더 번식해가지고 더 이뻐질 거예요. 네, 그럼 많은 구독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